오늘 할 장은 6장 고속선인데 사실 고속선에서 배울 만한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고속선 종류를 배울 거고요. 종류별 특징. 그 다음에 고속선의 활주형. 활주형 고속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오늘은 뭐 이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속선의 6.2, 고속선 선형 분류라고 써져 있는데, 고속선에 대해서 이제 우선 정의부터 하고 넘어갈게요. 고속선이라는 건 당연히 빨리 가야 되는 배고, 그러니까 짐을 많이 실는 게 목표가 아니라 사람이나 뭐 짐을 빨리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게끔 하는 배가 고속선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고속선이 크지는 않겠죠. 어느 좀 작은 배들이에요. 뭐 물론 크게 만들자면 크게 만들겠지만 그렇게 작은 케이스는 아니고 크기가 작고요. 그 다음에 운항하는 프로듀스가 여러분들이 저기 뭐야 KCS 과제 1에서 해석했을 때 뭐 한 0.3 정도? 그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성능 해석한 컨테이너선이.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프로듀스가 막 명확히 얼마 이상 그렇게 정해지진 않았는데 막 1.0 이상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길이에 비해서 아주 빠른 배죠. 그 정도의 특징이 있고요. 그러면 프로듀스가 1.0 이상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과제에서 CW 그려보면 어떻게 나와요? 밑에서 막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프로듀스 한 0.2몇 되면 막 이렇게 커지잖아요. 1.0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파 저항이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저항이 말도 안 돼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배로 컨테이너선 같은 선형으로 프로듀스 1.0까지 뛰지는 않고요. 뭔가 좀 특별한 설계가 들어가서 배의 저항을 줄여줘야 돼요. 근데 배 저항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냐? 왜 안 좋죠? 저항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1번 우리가 조파 저항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파괴 간섭 같은 것도 있긴 한데 애초에 고속선은 너무 파의 파장이 길어서 파괴 간섭 같은 걸 노리고 설계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수선 면적을 줄입니다. 조파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수선 면적. 수선면이 어디예요? 배가 있을 때 그거를 수면에서 자른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면에서 봤을 때 수면이랑 배랑 서로 교차되는 영역이 최대한 작게 만들면은 조파장이 작을 거다. 어디서 얘기했었어요? 그거 저속비대선에서 구상선수를 다는 목적이었죠. 구상선수를 하면은 수선면을 좀 날씬하게 뽑을 수 있으니까. 얘도 똑같아요. 수선면적을 날씬하게 만들자. 그럼 조파장이 줄어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침수 면적. 여러분들 그 KCS 과제 1 할 때 침수 면적 S라고 배웠죠. S가 작으면은 배랑 물이랑 닿는 면적이 수선면 말고 그 밑에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뭐가 줄을까요? 점성 저항이 줄겠죠. 순서를 좀 이상하게 썼네. 침수 면적을 뒤에 쓰는 게 맞겠다. 점성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침수 면적을 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케이스가 일반적으로 배가 진행을 하면서 양력을 받아서 물 위에 뜨면은 수선 면적도 줄어들고 침수 면적도 줄어들겠구나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배들에 대해서 종류와 특징을 6.2장에서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6.3, 6.4에서는 그런 세부적인 배들의 각각에 대해서 뭐 얘는 어떤 설계가 있고 그래서 어떤 특성이 있고 하는데 이거 얘기까지 하면은 주로 저항 문제긴 한데 우리가 컨테이너선 선수 설계할 때 이렇게 V자로 퍼지는 얘기 했잖아요. 왜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보건성 문제 때문에. 고속선도 당연히 보건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건성 문제까지
같이 고려를 할 거예요. 6장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빨리 가는 배가 좋은 배가 아니라 빨리 가면서 안정적인 배가 좋은 배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 정도의 얘기를 주로 할 건데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은 6.2장 얘기를 진행을 할게요. 여기 지울게요. 하여튼 중간고사는 수요일 날에 완전 객관식으로 사이버 캠퍼스 상에서 보기 때문에 시험 환경들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정행위 그 검사하는 거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우스가 화면 밖으로 나간다거나 뭐 컨트롤이나 알트를 눌러서 뭐 검색을 하거나 창이 오고 가거나 하는 것들 그게 다 기록에 남으니까 그거 하면은 부정행위로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모의 테스트 할 때 그런 거 신경 쓰면서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되네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종료해서 1번. 제가 이게 마커를 딴 걸로 써가지고 글씨가 전에보다 좀 얇게 나오는데 비대면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뭐 보이긴 하겠지만 우선 책에서 수정역학적, 수동역학적이라는 이상한 말이 나오는데 설명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여기 양력을 받아가지고 배를 띄우면은 배가 그만큼 물이랑 닿는 면적이 줄어들어서 저항이 작게 발생할 거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배는 그냥 둬도 물 위에 떠있죠. 그냥 둬도 떠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부력 때문에. 근데 부력은 왜 생겨요? 물이 흐르지 않더라도 물 자체의 무게로 인한 압력 때문에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정력학적이라는 말을 하이드로스태틱이라고 하고 어디서 배웠어요? 뭐 보건성 같은 거 할 때? 배에 걸리는 압력 얘기할 때 우리가 했잖아요. 그래서 하이드로스태틱한 방식으로 물이 배가 움직이지 않아도 배 속도가 0이더라도 배가 떠 있는 방식이 부력으로 인해서만 떠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지지받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사실상 부력으로 배가 떠 있는 거고 이런 타입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배수량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수량 말 그대로 배가 물에 잠긴 정도를 비례해서 지지를 받기 때문이죠. 배가 그러니까 배가 움직이지 않아도 그냥 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수정력학적 지지 방식이고 그래서 뭐 굳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배 타입이기 때문에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은 하겠지만은 이걸 막 새로운 것처럼 얘기할 필요 없고요. 수동력학적 지지 방식은 스태틱이 아니라 다이나믹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기 유체역학 때 날개 같은 거 배우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날개 양력 안 받아요. 근데 날개가 앞으로 움직이면서 유동을 받으면은 유동을 아래로 밀어주는 반작용으로 얘가 힘을 받죠. 양력을. 양력 크기는 어떻게 구해요? L은 로 감마 U라고 계산했어요? 혹시? 유체역학 때 그렇게 배웠어요? 로는 물의 밀도고 감마는 여기 끝에서 쿠타 컨디션을 만족하기 위한 거기에 필요한 서큘레이션을 여러분들이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U는 들어오는 유동 속도고 U가 0이면 양력도 0이라는 거 이식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동력학적 지지 방식이라는 거는 배가 앞으로 갈 때에만 양력을 받아서 배가 떠오르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지 배수량으로 떠 있겠죠. 근데 그게 실제 운항한 조건이 전혀 아니고 가다 보면 앞으로 뜬다라는 거. 뭐 그런 정도의 차이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3번에 보면 공기 정력학적 지지 방식 그런 거 있는데 솔직히 알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것도 아니고 그건 배 설계가 아니라 공기 중에 떠 있는 거거든요. 나왔으니 얘기는 합시다. 공기 정력학인데 공기잖아요. 물 대신에 공기로 떠 있어요. 어떻게? 배가 있으면은 배라고 하기도 뭐하네.
여기에다가 선풍기 두 개 정도 놓고 아래로 바람을 쏴요. 뭐 헬리콥터 같은 거랑은 좀 달라요. 이제 헬리콥터는 얘가 아래로 쏘는 거에 대한 반작용이고, 여기 밑에를 스커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밑에가 터진 주머니거든요. 밑에는 터져 있고 옆만 가리고 있어요. 그럼 거기다 바람을 열심히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압력이 높아지죠. 물론 조금씩은 옆으로 세요. 아예 막을 수는 없는데, 스커트라고 하는 걸로 말 그대로 치마요. 옆에 이렇게 두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압력을 막 높이면은 옆으로 공기가 좀 세긴 해도 어쨌든 유지는 되거든요. 그걸로 떠 있어요. 그러니까 물에 잠기는 게 전혀 아니라 공기 중 이렇게 살짝 떠가지고 다니는 거죠. 이게 근데 실제 배에서는 그렇게 자주 쓰지 않고요. 주로 쓰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저기 해군에서 상륙할 때 얘는 바다에도 떠 있을 수 있고 땅 위에도 떠 있을 수 있잖아요. 물 속에 가라앉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상륙할 때나 쓰는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거 팬 도는 것도 되게 시끄럽고 옆으로 먼지도 엄청 많이 날리거든요. 땅 위에 있으면은. 그래서 자주 쓰지는 않는다라는 거. 어쨌든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주로 수정력학적, 수동력학적 지지 방식을 배울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배가 어떻게 떠 있냐에 대한 문제예요. 어떤 방식으로 떠 있냐에 대해서 정 구분을 하자면은 수정력학적, 수동력학적, 공기정력학적 지지 방식이 있고, 만약에 그럼 공기동력학적 지지 방식도 있지 않나요? 있긴 하겠죠. 근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비행기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선 다루진 않아요. 앞으로 가면 배가 뭐가 뜬대. 그러면 그 비행기잖아요, 그냥.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선체 구성. 선체 구성에 대해서 또 배를 나누는 경우가 있거든요. 선체가 하나다. 동체가 하나만 있다면 단동선이라고 불러요. 책으로는 모노헐이라고 써놨네. 하나란 뜻이에요, 모노가. 그럼 선체가 하나면 두 개도 있나요? 있겠죠. 쌍둥이 같이 붙었다고 해서 쌍동선. 여긴 트위너리라고 썼네. 트위너리라는 말도 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쓰는 말이 카타마란이라고 쓰거든요. 카타마란이라는 말로 더 많이 써요, 그 자체를. 그 다음에 좀더 욕심을 부리면 세 개도 있겠네. 세 개부터는 삼동선이라고 부르고요, 세 개는. 카타마란에서, 뭐 트리플 어리라고는 잘안 부르고요. 카타마란에서 요거를 트라이마란이라고 불러요. 트라이마란이라고. 그러니까 원래 카타마란이란 말 자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카타까지 지우고, 이게 딱히 뭐두 개다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영어 어원이 아니라 다른 데 어원인데 거기서 그냥 가져온 걸로 알아요. 그런 게 있고, 제일 마지막으로 수중익선. 수중익선은 뭐라고 써 있어? 이거 그냥 하이드로포일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하이드로가 물이고 그 다음에 포일이 날개잖아요, 에어포일 할 때. 그래서 물 속에 날개를 담궈서 가는 배 아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기도 한대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가 조합이 되는 거죠. 수동력학적, 수정력학, 동력학적. 밑에 공기 지지는 뭐 굳이 얘기할 거 아니라 뺐고, 수정력학적, 수동력학적 지지 방식 중에서 선체가 하나, 둘, 세 개냐, 아니면은 선체 밑에 날개가 있어서 날개로 지지받냐. 근데 사실 선체 밑에 날개가 있는 수중익선은 전적으로 수동력학적 지지 방식에 해당이 되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계학에 따라서 나는 수정력학적 지지 방식인데 선체가 세 개이고 싶다 해도 돼요. 뭐 이거는 둘 중에 선택하는 거죠, 수중익선만 아니라면.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이후에는 주로 뭐를 배우냐, 우선 선체 개수에, 그러니까 수정력학적 지지 방식이면서 단동, 쌍동, 삼동까지를 좀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수동력학적 지지 방식으로 넘어가서 이게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시간이 충분히 있다면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영상 잘랐다 갈게요.